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2일 오전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산자부 장관 내정설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의장님, 즉답 거기에 계신가요? 아직 저 전화를 못 받았어요. 내가 전화를 그냥 옆에다 놓고 잤는데 전화가 안 하더라고. 진짜 전화를 옆에다 놓고 잤는데도 안 왔어요. 9년부터 놓고 잤다 해서. 얼굴이 붉어지는 거 보니까 핀방송 같기도 하고. 99년부터 놓고 잤어요, 진짜. 저 같은 사람만 전화를 하고 요새 북자매스 얘기만 잡고. 북자메시지 엄청나겠어. 맞아, 이거 문자메시지 중간에 비우더라고. 아니, 문자메시지 제가 용량을 초과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더라고요. 메모리 부족이라고. 그새 만나고 그래, 근데 저희 역시 말이야.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, 이 당 의장께서는 가시면은 부총리로 가셔야지 어떻게 산자부로 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